안녕하십니까, 신영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6월의 셋째 주 경마주간 6월 16일 토요일 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단 뭐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마필들이 다수 입성에 성공해줬고,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을 3주차, 이제 오늘 이제 3주차 경마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내용이 좋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도 신병훈 의원께서 뭐 열심히 조기를 받고, 저 또한 주중 내내 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안겨드리겠고요. 뭐 이번 주 어때요, 분위기가? 지난주보다는 분명히 좀 아주 치열해 보이지 않나. 아, 뭐 강축이 있는 경주보다도 아주 치열한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하는 저희들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베팅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좀 재밌는, 그리고 다적중이 굳이 안 나와도 배당 값어치를 갖고 살리시면은 조금 더 좋은 배당들이나 좀 더 든든하게 결과물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 경마는 방송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신병훈 의원께서 제주 경마는 적중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요즘에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상당히 좋고, 일단 제주 경마 여러분들 뭐 신병훈 의원께서 적중을 잘하고 있고, 뭐 최근 상승세니까 뭐 제주 경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저희가 준비한 승부경주 공지하고요,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병훈 의원께서 준비한 승부처는 378, 그러니까 전반부 3경주, 중반부 7, 8, 그 중에 이제 8경주가 메인급 승부레이스고요. 저는 4경주, 9경주, 그리고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일단 4경주로 메인으로 선정을 했고, 9경주, 12경주는 방송에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300 국선 5군입니다. 총 9두가 나와 있고요. 7번 블랙스완이 당일날 좀 많이 팔리는 분위기인데, 블랙스완이 크죠. 2여기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영주교사 아들인데, 일단 블랙스완을 중심으로 팔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강축으로 팔릴까요? 첫 경주 흐름 자체를 보면 아마도 9마리 중에서 룩시가의 정도를 제외해놓고는 아마 8마리가 다 골고루 좀 배당판에서, 그렇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주에서 블랙스완 같은 마필들이 인기바로 팔리면 좀 값어치는 없다. 지난번보다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추입을 타고 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팔리지만, 저는 더 좋아진 말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진 거 없는 2억 기수의 인기만은 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진 말이 뭡니까, 일단? 일단, 좋아진 말은 많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는, 7번만 블랙스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블랙스완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은 대부분 좀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외측에 있는 6번만 포트스타나 8번만 슈퍼양키가 뭐 기승기수에 대한 믿음감은 좀 떨어집니다만, 지난 경주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태들이나 컨디션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7번만 블랙스완을 놓고 풀어가는 전략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외측에 있는 마필들 6번 포트스타나 8번 슈퍼양키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허재현 기수의 안장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슈퍼양키의 컨디션이 가장 지난 경기 대비로 좀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슈퍼양키가 아마 3월달에 이제 허재현 기수가 이거 타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그리고 문정균이가 두 번 탔고요. 네. 허재영에게 기회가 왔는데, 허재영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많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조기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잘 마방을 이끌어 갈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일단 뭐 허재영 기수 아마 석봉이가 안 됐죠. 최종 면접에서 안 됐고 이제 제가 알기로 세 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균, 양희진, 허재영. 그럼 이제 7월 달에 데뷔를 할 것 같아요. 6월 말에 이제 조교사들이 정년 퇴임하는 조교사들이 몇 명 계시는데, 예, 저는 일단 우리 신병훈 의원이 이제 훈련 때 걸음변화 보인 말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포트스타가 16번 동안 입상이 없는 말입니다. 네, 심승태 조교사죠, 이제. 그렇죠. 요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게 서울의 강자라 마필과 병합 조교까지 했고, 조교 때 보니까 16번 동안 입성이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걸음발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일단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포트스타라는 마필의 누림새가 좀 있는 경주고요. 저는
우리 신병훈 의원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6번 포터스타와 슈퍼양키 두 마리가 이제 훈련 때 걸으면 좋다.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 방송에서는 블랙스완이 이제 많이 팔릴 거예요. 많이 팔리는데 블랙스완을 축으로 가기보다는 훈련 때 걸음 변화 보인 마필들 위주로 해서 한번 풀어보자. 네. 그 점을 말씀해 주셨고, 오딘의 창이 이게 늦발했죠. 지난번에 발주가 좋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당시 때가 또 편성도 좀 쎘고 빨랐고요. 또 기승기수도 서도수 기수였고 외치기였고 모든 게 좀 안 좋았죠. 근데 문제는 16주입니다.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다는 점. 일단 결론적으로 뭐 첫 경주 아마도 당일 현장 가시면은 뭐 이마필 저마필 다 팔릴 거예요. 일단 캠핑 포인트도 문세영이기 때문에 팔릴 거고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블랙스완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훈련 때 좋았던 말들이 많다. 그 점이 포인트고 저희는 일단 포트스타와 슈퍼양키 두 마리를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첫 경주는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 갑니다. 천미더 국산 육군입니다. 이번 이 경주 시크릿 포켓 이게 이제 팔릴 거예요. 당일날 지난번에 3차게 왔는데 7번 뛰면서 입상이 없는 말입니다. 결정력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5번에 못 들어올 때 그리고 이게 이제 4월달과 5월달 두 번의 경주와 비교해서는 분명히 걸음의 어떤 변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마필 이제 걸음이 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4월달, 5월달을 거치면서 이 마필 특성이 순발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하고 치고 나가는 맛은 있는데 말이 좀 발을 이렇게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발을. 그러다 보니까 중속이 조금씩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우르르 오면서 마지막에 조금 뒤타가 덜 나왔던 모습인데 지난번에 1200을 한번 뛰어보더니 이번에 1000m 거리를 내렸고요. 또 이번 경기 특징이 눈에 띄는 탁 선행마가 없습니다. 여기 이준철 기수가 2주간 직접 또 새벽 주고 훈련을 했고 강도도 올렸고 지난번에 자리를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또 근성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마필이 좀 카리스마나 발스임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여전히 정도 인기 순위 1, 2위권인데 제가 보기에 쌍승식까지 온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요 구미에서 딱 될 수 있는 말이고 요 구미에서 올 수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복승권 한 자리는 3번마 시크릿 포켓 8전 만에 잡아낼 수 있는 뭐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리플이 신마입니다. 이게 이제 데뷔전이죠. 예. 디디미 자마인데 부천 클럽이라면은 이게 이제 51조의 좋은 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범위치에 맞은데 예.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마필이 있고 미스터 액티브 있고 아마 미스터 이제 트리플, 미스터 시리즈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범위 마주인데 이것도 싹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디디미의 480km대 순말이면 뭐 다 기본을 자기 법벌은 해주죠. 일단 시크릿 포켓 신병훈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뭐 걸음의 변화는 보여주고 있고 뭐 이번 경기 2차권 내에 한번 해볼 만하다. 일단 그 점 말씀해주셨고 저는 외곽의 엑설런트 가드가 지난번에 사실 열심히는 탔어요. 열심히는 탔는데 좀 아쉬운 3차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12주라는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다는 점. 이게 거세 때문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아마도 현장에서 어떤 체중 체크는 좀 네, 그렇죠. 필수지 않은가. 일단 열둘 엑설런트 가드가 분명히 이게 주행검사 때 모습은 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뛰고 거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1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거세를 하면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나오죠. 그렇죠. 5월달에 거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마필은 일단 현장에서 체중 체크는 좀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26조가 주로 조교가 좀 약합니다. 항상. 항상 좀 그렇죠. 그렇죠? 항상. 네. 원형마장에서 좀 많이 하고 몸 풀고 와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푸는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좀 놔줬어야 되는데 놔주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좀 거세 이후인데 핸디캡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시크릿 포켓 이걸 중심으로 당일날 좀 흘러가겠고 뭐 되는 말들도 많습니다. 사실 5번 웨스턴 특급도 뭐 당일날 인기마로 팔리겠고 여기 8번 청룡산성 이것도 좀 팔리겠고 예, 뭐 팔릴 말들 몇 두가 눈에 띄는데
일단 신화는 엑설런트 가드라마 앞에 현장에서 이거 한번 체중까지 한번 잘 체크해가지고 한번 요마 앞에 한번 어떤 노림수를 갖고 한번 공략을 하고 싶고, 우리 신병훈 형은 일단 스크랩 포켓 일단 상태는 좋죠? 예, 상태는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7번 동안 입상이 없는데 이번 경주 첫 입상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네.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3번과 11번 일단 두 마리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3경주 우리 신병훈 의원의 승부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 부산 6군입니다 승부죠? 예, 승부입니다. 전반부에 아마 가장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대하는 만큼 뭐 쌍승식 승부까지도 들어가고 있는데, 뭐 이번 경주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행마, 선행 계열의 마필들은 많은데 카리스마 있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일단 뭐 눈에 띄는 선행마는 4번마 S보이인데요. S보이가 요 근래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조교를 하다마다 하다말다 하고 나왔습니다. 마방이나 뭐 마주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참 기분이 나쁘겠지만, S보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최은준 기수이기 때문에, 또 백세 청풍도 공백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경주가 1000m가 아니고 1200이죠 선두권이 충분히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몰락에 따른 결정타, 신병훈이가 압축을 하니까 맥시멈 3방인데요 한 2방이면 끝날 것 같고요. 저는 선행권 안 보고요, 추위권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껏 제가 한 번도 놓고 때렸던 적이 없는데 좀 기대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일단은 인기의 마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앵면에 5번마 앱설디어도 대가리 안 보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플라이레이디, 7번 백색천풍도 대가리로 안 본다. 요 정도 하면 아마 조금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경주 꼭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이제 인기 바로 팔릴 겁니다. 앱설디어, 백색천풍, 플라이레이디. 근데 이런 말들이 축이 아니고 노림수가 있다. 거기에 S보이도 일단 조교는 아니다. 아니다. 저는 플라이레디가 박태종이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요게 좀 수상은 한데, 뭐 오공마주가 지난주 보니까 굉장히 비싼 말 하나 구매를 했더라고요. 2억이 네. 넘는 말을 구매를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플라이레디 요마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요번에 최봉주 조사가 직접 조교를 했고 이게 박태준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다. 뭔가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뭐 현장으로 한번 3경주 저는 일단 플라이레이드를 한번 지켜보겠고, 우리 신병훈 의원께서 일단 3경주 승부레이스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3경주 많은 성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한 목소리 된 응원 부탁을 드리면서 3경주 신병훈 의원의 적중을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자, 6월 셋째 주 경마, 6월 16일 토요일 경마 이제 승부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토요일 경마 승부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를 이제 승부 레이스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12경주죠 마지막 경주도 노림수가 있는데 일단 4경주를 준비했고요. 자, 이번 경주 1200 혼합 4군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1번마 태수제를 중심으로 배당빨이 흘러갑니다. 자, 태수제란 마필은 제가 지난 5월 19일날 놓고 때렸습니다. 놓고 때렸고 황금비율이란 마필과 한방 시원하게 잡아드렸는데,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한상렬이가 이번에 직접 만졌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2차항 내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느낌이 강하게 왔고, 다시 한번 태수제를 놓고 이제 4경주 이제 때리는데, 당일날 인기에 대해서 밀려있는 마필을 노립니다. 당일날 많이 팔리는 인기마들을 좀 약하게 봅니다. 반면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준비를 했다, 어떠한 그런 훈련 때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태수제를 놓고 때릴 예정이고요. 자, 이번 경주 배당은 잘 나올 겁니다. 상당히 좋은 어떤 중배당 막걸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4경주 11번마 태수제를 놓고 중배당 막걸리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자, 6번 천하란 마필이 일단 팔리고 그러면서 1200으로 치러지는 국산 5군입니다.
천하가 제가 이제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좋더라고요, 말이. 지난번에도 뭐 늦발하고 최악 전개, 물론 마지막엔 레이스 잘 풀렸지만, 어쨌건 지난 경주 때 이 5개월의 공백을 극복하고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액면을 뜨죠. 그렇죠. 이게 이번에 북케이벨이란 마피가 병합을 하는데 권역불에 굉장히 좋아서 제가 조교 때 모습을 보면서 너는 승군전이지만은 또 되겠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천하란 마피를 한번 연투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승군전 치르는 말들이 몇 도가 있습니다. 3번 나르샤, 그리고 4번 바다포스, 5번 미라클 파티. 그니까 전부 다 승군전이네요. 3, 4, 5, 6, 7이 싹 다 승군전. 7번도 승군전이고. 예. 저는 천하를 일단 좋게 봤고, 우리 신병훈 의원께서는 과연 어떤 말을 좋게 봤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데요. 승군마들 중에 이제 3번마 나르샤는 공백이 상당히 길고요. 5번마 미라클 파티는 지난 경주 컨디션이 좀 부족하고요. 7번마 여의골드가 이제 강력한 선행형 마필인데, 이제 문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장수 비마나, 8번마 비앙말리가 기본 스피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0m가 아니라 1200이라서, 선두권에 이제 여의골드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세력입니다만, 이 마필을 놓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2선권, 이제 그게 천하가 있고, 이제 안쪽에 4번마 바다포스가 있는데요. 저는 바다포스 쪽이 좀 재밌지 않나, 지난 경주 1000m에서 최외곽을 정말 힘이란 힘을 다 쓰고 뺑뺑이 돌려 갖고 2착을 왔던 마필인데, 또 그런 만큼 아쉬움이 남겠죠. 게이트만 아니었다면 우승도 할 수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오경환 기수가 직접 호흡도 맞춰봤고요. 박병일 조교사가 직접 훈련까지 담당을 하면서 2착 승운에 대해 했던 아쉬움, 그리고 어차피 선두권이 무너질 수 있는 1200에 지난번에는 이제 외측 12번에서 이번에는 4번까지 게이트를 내려왔기 때문에 천하하고 뭐 동일한 입장입니다. 전개적으로는. 그러나 바다포스가 더 뛸 수 있는 잠재력이 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개와 조교 4번마 바다포스 쪽에 한번 더 힘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바다포스가 이제 게이트가 지난번에 12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4번으로 내려왔다는 건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히 잘 탔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전개상 유리함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주는 인기를 끄는 3번 나르샤를 시점으로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전부 승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놈들이 어떤 마필이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능력도 능력인데 전개도 경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의골드가 그렇죠? 편안하게 가면 뭐 가장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또 비앙말리나 장수비마가 앞뒤쪽에서 흔들어버리면 그렇죠. 또 알 수가 없죠, 여의골드도. 일단 여의골드가 액면은 선행을 쏘면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안쪽에 장수비마가 만약에 밀고 나올 경우 여기 그렇죠. 미르크 파티도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병훈 의원은 일단 종반에 힘으로써 올라올 수 있는 바다포스, 저는 천하를 가장 좋게 봤기 때문에 4번과 6번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행권에서 버틸 수 있는 뭐 여의골드. 네,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은 세 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바다보스, 6번 천하, 7번 여의골드 세 마리로 압축을 하고요. 현장에서 한 번 더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갑니다. 6경주 1300 국선 6군입니다. 야, 이번 경주는 사실 대산레이디가 이게 지난번에 점핑해서 들어왔죠. 그렇죠. 조교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번에 이제 6군 경주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고만고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다라는 축은 솔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왜 그러냐면 대산레이디가 이번에도 조교가 없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뭐 주로에서는 한 바퀴씩밖에 안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번에 뭐 어깨에 힘 빼고 타다가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는 비인기마였고 이번에는 이제 인기마로서 이제 팔리는데 과연 고성희 기수가 당일 최고의 인기만을 갖고 조교도 안 한 말을 갖고 어떻게 탈는지가 일단 저도 궁금은 합니다. 훈련 때 변화 보인 마필이 어떤 게 있죠? 뭐 특별하게 변화 보인 마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4번마 머니메이커를 이번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요. 이게 4월달에 잘 뛰었기 때문에 5월달에 굉장히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이준철 기수가 최선을 다했는데
마필 좀 앞발 쓰임이 높고요. 약간 좀 기대는 주행을 합니다. 근데 10번 게이트에서 1700을 돌려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는 바람에 자리가 발주한 것과 달리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꾸역꾸역 올라와서 오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편성을 보니까 롱런 오페라 정도를 제외하면 선행마가 없는 경주고요. 아주 편안하게 오랜만에 2선을 잡을 수 있는 경주를 만난 것 같고요. 또 거리도 1300으로 내렸고 또 이번에 또 꾸준하게 병합 조교도 진행을 했고요. 또 이준철 기수가 이 마필을 알고 있고 그런 저점에서 본다라면 지난 경주 1700의 졸전은 자리 전개적 포인트였더라면 이번 1300의 승부 3주 만의 조율은 그 전개와 자리 때문에 오히려 이마필에게 가장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지난번에도 인기순위 2위로 팔렸던 말입니다. 그만큼의 이유와 값어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주 만에 나온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머니메이커 준철이가 지난번에 이제 인기마로 팔리고 못 들어왔습니다. 좀 늦었는데 자 거리 1300 내려왔고요. 일단 1400, 1700까지 뛰다가 그렇죠. 1300이라면은 아무도 거리적 어느 정도 이점은 있지 않을까. 저는 3번 천국미상 요게 지난번 경주 복귀를 하면은 최범현이가 저 뒤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바닥에서 올라왔죠. 바닥에서 이번에 게이트도 3번으로 일단 안쪽으로 내려왔고 범현이가 다시 올라가 있고 지난번 같이 뒤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월달에 불스와이랑 들어올 때 앞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천분비상의 어떤 중반 한 발 그러니까 최근의 경주는 아예 뒤에서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간다면 더블 뒷걸음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천봉미상을 싫어하는 육경주에서 일단 관심마로 보고 있고 우리 신병훈 의원은 머니메이커 저는 사실 대선레이드 풀어줘야 되겠네요. 네. 풀어줘서 3,4? 경마가요 지난주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말 못하는 애들 놓고는 사실 불안하더라고요. 물론 대선레이드가 지난번에 잘 탔어요. 잘 타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기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병훈 의원께서도 고성이가 어깨에 힘 빼고 탔는데 이제 말이 뛴 거고 과연 이번에도 물론 지난번에도 조교를 약하게 가져갔고 이번에도 조교가 약합니다. 근데 꼭 조교가 세다 조교를 잘했다고 해서 잘 뛰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번에 인기마입니다. 그게 찝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안 팔렸는데 이제 인기마로 팔리고 여기에 고성이가 과연 어떤 말문을 해줄지 물론 대선레이드의 기본 뭐 싹수가 있어가지고 잘 뛸 수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 경마지만 저는 고성이를 놓고 가기는 사실 불안 요소가 많아요. 많죠. 조교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꽉 이런 애들은 땅 하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저 뒤에 가지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천문비상 머니메이커 두 마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당일날 인기 1위로 팔릴 수 있는 대살레이디가 아무래도 훈련 강도가 좀 약하다는 점 여기에 고성의 기수의 인기 많은 점 이런 게 좀 반영된다 그 좀 말씀드리면서 저 6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가겠습니다. 1300 국사군 별정입니다. 신병훈 의원의 승부 레이스네요. 네 언제 오픈 좀 해야죠. 오전자 3경주에서 첫 승부고 이제 요거 7경주 다음 8경주가 메인인데 중반부 7, 8경주가 신병훈 의원이 이제 깔끔하게 때려야만 제가 이제 9경주가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한번 믿겠습니다. 신병훈 의원의 7경주를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1300의 안마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출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제가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딱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일날 이제 당연히 좀 주목을 받을 마필인데 이 5번마 인천의 비전 때문인데요. 제가 인천의 비전은 1월달에도 제가 승부로 원틀로 잡아드렸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미오라고도 기분 좋게 한 방을 잡아드렸던 마필이고 이제 4월달에 나올 때는 준비가 안 되는데 팔리길래 인기순위 3위 때 시원하게 잘라드렸고요. 지난번엔 당연히 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예 팔리지도 않았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이제 준비를 잘 해놓고 나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체중을 불리는 작업
어디가 안 좋았는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체중을 쭉 빠졌던 410kg대 마체를 430kg대까지 올려놨고요. 아마 이번에는 체중이 빠져나올 겁니다. 왜냐? 그동안에는 체중을 좀 찌우겠다는 훈련을 진행을 했고 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교부가 정상적으로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목요일을 아주 강하고 다부지게 때려서 과거에 심승태 기수가 우승할 때 컨디션을 찾았습니다. 찾아가면서 1300 초반 중반에 발주가 조금 늦기 때문에 좀 몰아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까지 13조에서 예약을 해서 올라가고요. 더불어 안마의 경주를 기다려서 출주까지 합니다. 이번 경주가 보면 액면에 4번마 당참미소도 승군전이고요. 6번마 천둥봉적도 맨날 가서 그만큼 뛰는 말이고요. 이번 아케자도 기복이 심한 가운데 인천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기복마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준비한 대로 성적을 거두는 솔직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타이밍 싸움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필이 과거에 입상하고 우승할 때 베스트 컨디션을 다시 찾아갔고 일부러 문세영을 올렸기 때문에 신병우는 인천의 비전을 머리로 놓고 한번 시원하게 7경주 승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서 간혹 가다 태울 때가 있죠. 아주 간혹 가다 태울 때가 있죠. 문세영을 태웠는데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라고 또 태우겠죠.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를 불러 태운 거는 이제 문세영이가 처음 타는 거거든요. 인천의 비전. 승부하겠다는 기수 기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신명훈 형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인천의 비전이란 말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2월달 1월달 그때는 그건 마체형 마체중이죠. 마체중이 410kg대 410몇 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 작았어요. 작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그리고 5월달 뛸 때 체중이 한 부쩍 늘었더라고요. 400한 30kg 이상으로 20kg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kg 이상을 불려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제 조교방대로 좀 세게 가져갔어요. 네, 그렇죠. 훨씬 더 세게 좀 빠져 나올까요? 빠져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군살 좀 뺐겠죠. 그렇죠. 인천의 비전. 저도 이제 한 마리를 좀 짚어가면은 천둥번쩍이란 말이 4월 28일 날 그때 떨어졌어요. 그렇죠. 박천이가. 떨어졌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정윤이가 타가지고 뭐 종반에 올라왔는데 리슨트아이란 축이 이제 있는 경주에서 여기에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아쉽죠. 마신차가 이 마신밖에 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문정윤이가 또 올라가 있다. 근데 마사회 사이트에 들어간 문정윤이가 아주 그냥 거기는 거의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 되어있더라고요. 난리가 났더라고. 문정윤 왜 그래요 도대체 마사회 사이트. 문정윤 기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정윤 기수가 말이 정말 뭐 못하는 그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못하는 기수면 상관이 없는데 잘 탈 때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누구보다도 참 그 특성대로 마필의 특성대로 잘 뽑는 기수인데 속칭 이제 조금 아껴야 될 타이밍에는 너무 좀 말이 안 되게 말을 타니까 팬들이 좀 열 받는 거죠. 그리고 말을 좀 많이 안 타면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또 막 열 마리씩 타면서 하루에 하나 오고 한 주에 하나 오고 막 이러니까 팬들은 또 답답한 거죠. 지난주 주문동에 타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A급이에요. 갈 때 보면 문정윤 기수도 어쩌면 그렇죠. 18기이기 때문에 300승을 넘게 한 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A급 기수입니다. 저는 천둥번쩍이란 마필이 일단 뭔가 한 번 더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있는데 이거 제가 4월 달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뛰었으면은 한번 그때 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좋았죠. 한번 노림수를 가져봤는데 그 지난번에 늦게 올라왔고요. 일단 신명훈 의원의 승부 레이스입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께 뭐 자신 있게 인천의 비전을 설명해 주셨고 뭐 인천의 비전 놓고 일단 때려본다 라고 하셨으니까 인천의 비전 오면은 적중하시겠죠? 뭐 이상한 말만 안 들어오면 인천의 비전 왔는데 못 맞추면 그것도 제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될 거예요. 인천의 비전. 자 신명훈 의원에게 뭐 저 또한 진짜 힘있게 한번 응원의 어떤 응원을 보내면서 꼭 적중하기를
믿고요.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토요경마 8경주. 자, 오늘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오늘의 가장 기대라고 들어가는 1400 국내산 3군의 12마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신병훈이가 오늘 8경주 그리고 일요일날도 8경주의 승부를 잡고 갔는데요. 공교롭게 이렇게 레이스에 겹쳤는데요. 자, 이번 8경주의 특징은 지난 경주 때 뛰었던 마필드 간의 리턴 매치라는 점입니다. 1번마 야호필승 그리고 10번마 썬노들리가 다시 한번 붙었는데요. 자, 핸디캡 차이가 있고 또 여기에 선행권 마필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자, 이번에도 1번마 야호필승 10번마 썬노들리가 낮은 배당을 형성하겠습니다만 신병훈이는 이 두 마필의 전개 승부에 상관없는 새벽 쪽의 머리통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내용도 있고 이유도 있고요. 전개도 있고 그에 따른 새벽 조교까지 완벽한 머리통. 자, 1위 오던 땡이 오던 더불어 1과 10이 진카 승부수로 부러지면 제대로 된 한구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8경주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1이나 10이 부러질 수 있는 그림까지 그려놨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게 부러지면서 올 수 있는 진짜 백이 승부로 한구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408경주 기다리셨던 분들 제가 본예상에 짧게 녹음을 완료하겠습니다. 왜 1, 10이 다 부러질 수 있는지 그리고 1이나 10을 놓고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놈이 쌍복에 머리마필인지 확실한 내용과 의지와 조교를 가지고 메인 승부 8경주에서 한번 시원하게 내용 있는 결정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경주 가겠습니다. 1700 국사군 별정 이제 재승부로 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번 9경주요 제가 4경주를 이제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렸고요. 9경주, 12경주인데 저는 이번 9경주를 이렇게 봅니다. 이정선이가 언제까지 기수하죠? 그건 뭐 열심히 타면은 끝까지 가겠죠. 이정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만둘 것 같은데 열심히 버티고 있다니까 안 그만두더라고요. 열심히 어필링 데일이란 말이요. 이게 4월 15일 날 이정선이가 타기로 했다가 오경환으로 바뀐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역시 이정선이가 타기로 했다가 박태종으로 바뀐 거고. 저는 이 어필링 제일, 자, 이게 아까 당찬미소, 아까 신병훈 의원이 어떤 승부경주, 그러니까 7경주에서 그 당찬미소가 나오는데 금마필과 병합조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정선이가 올라가 있는 어필링 제일 뭐 현장에서도 바뀔 수도 뭐 기수가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어필링 제일을 저는 이정선이가 상당히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조교 때. 그래서 이번 9경주는 일단 어필링 제일을 저는 좀 노림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개인적으로 이제 승부 레이스고 뭐 어필링 제일을 놓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때리고 받치는 마건 그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9경주는 어필링 제일 때문에 승부 경주고 이게 이제 당일날 뭐 이정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릴지는 현장 또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그 토요 마지막 경주 있죠. 김옥성 21초 그 뭐야 그 안 들어온 거 토요일날 마지막에 뭐였나요? 그 네버로스 네버로스? 아 그거 매달려 있더라고. 네버로스가 발주 하자마자 매달려 있더라고. 안 가서 안 가가지고 아마 21조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김옥성이가 조교사가 완전히 황당 마주한테 말 좋다 말이 되게 좋았어요. 말 더 좋았어요 그때. 진짜 이상 좋았는데 수고할 때보다도 안 가가지고 이제 21조 조교사는 안 태울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 어필링 제일 정선이도 그 짓거리만 안 한다면은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일단 어필링 제일을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 3월 18일 날 제가 이제 돌풍강호라 마필과 붙여가지고 때린 말이거든요. 맞다. 기억나네요, 갑자기. 이 말은. 그리고 4월 15일은 이거 놓고 때렸다가 세댔고요. 이번에 한번 노리고 싶습니다. 신화는 구경주 어필링 제일이고. 뭐 보세요? 혹시 한 마리 인기마가 이번만 매니필드인데 뭐 매니필드는 제가 굳이 뭐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왜냐면
들어와도 본전이고 안 들어와도 의미가 없는데 저는 좀 인기 말 중에 덜 보는 말 하나 있습니다. 덜 보는 말이 9번만 썸씽 굿인데요. 아마 썸씽 굿이 당일날 깜빡이도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뛰었고 이번에 또 적임이 오경환 기수의 안장인데 이마필이 이제 습성 자체를 완전히 변경을 했죠. 선행마 스타일로 뛰다가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제어을 하고 잘 뛰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뛸 때마다 조교가 잘 됐습니다. 강도를 올리면서도 끌리는 걸 잡고 9보 다시 타고 다시 강하게 놓고 다시 풀고 이런 조교를 했는데 9주만에 출주라면 오히려 더 준비를 더 잘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물론 외부 유학을 갔다 와서 조교 횟수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근래 보여줬던 그러니까 물고 뛰려는 투지감도 없고 예전 같을 때는 너무 물고 뛰려고 그래갖고 제어를 해서 선입을 간 건데 그게 뭐 강구 보실 때 느껴지는 투지감도 지난번처럼 아니면 시원시원한 이런 맛이 전혀 없습니다. 1700도 뛰어봤고 오경환이고 뭐 액면적으로도 이미 어필링 제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팔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썸씽 굿을 인기마로 공략할 만한 이유는 없다. 이거는 뭐 별로 조교 느낌적으로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요걸 한번 빼고 한번 승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운천하와 희망의 다리가 지난번에 3-4척인데 네, 그렇죠. 냉정하게 제가 딱 볼 때요 얘네가 잘만 탔으면 왔다고 봐요. 그렇죠. 썸씽 굿은 사실 지난번에 왔지만은 여력은 없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저도 봤고요. 일단 1번 어필링 딜을 중심으로 자 9경주 승부를 한번 때릴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10경주로 가겠습니다. 1800 호나비건 핸디캡입니다. 12마리가 남아있네요. 놀부만세가 이제 지난번에 JRA에서 완시가 잘 타더라고요. 아 기가 막히게 탔죠. 발주도 잘 됐고 저는 그때 세댔죠. 저는 이제 그때 그 18조만 놓고 아 때렸다가 저는 아 그랜드 라인요 그거 놓고 해동천왕 한 방에 놀부만세 후공 야 그거 11 놓고 12-13인데 사실 12-13도 부를 수 있는 막건이거든요. 충분히 부를 수 있었으면 저도 왜냐면 13 때리고 12 받쳤는데 근데 저는 11화가 무조건 온다라는 머릿속에 쌍으로까지 때려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추천도 그렇게 했고 막건도 못 사고 뭐 일단 11 놓고 그때 12-13 그 기억이 나는데 완식이 또 물러태웠습니다. 정평수 기수가 있음에도 완식에게 기회를 또 줬다. 마무리까지 조교를 직접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최고 인기마로 굳이 9 놓고 뭐 이렇게 쫙 4, 5, 6, 7이 쭉 팔리겠네요. 분위기 그쵸. 자체가 4, 5, 6, 7 9를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리기도 좀 쉽지가 않아서 머리 잡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사연이 좋은 말은 역시 4번 마치 7언어인데 지난번보다 강도는 분명히 좀 떨어지고 상태도 좀 지난번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좀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번하고 특별하게 나쁜 모습이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워낙 세게 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한다라면 조교에 좀 힘은 뺐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강도나 패턴을 떠나서 컨디션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살아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진로방해까지 당하고도 마지막에 와서 근성으로 이겨냈기 때문에요. 저는 4번 마치 7언어가 한 번 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포가 지난번 복귀를 하면은 초반 발주가 안 좋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때 인권이죠. 인권이가 발주가 늦었는데 그게 인기 1위였어요. 그렇죠. 막 밀어가지고 약간 끌렸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졌는데 딱 그만큼 진 것 같아요. 늦바람만큼 진 것 같아요. 그게 정답 같은데 에스포가 이번에 편한 선행을 가면요. 뉴테레칸이 물론 있지만 선행을 가면 그렇죠. 편안하게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뉴테레칸이나 이제 영웅 이야기가 니네 갈 만큼 가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놀부만세도 이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가만히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 1800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에스포를 보는데 에스포를 놓고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어쨌건 좀 편안하게 가야 좀 더 뛰니까 그러니까 말이 참 좋던데 이경주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면은 에스포와 이제 뉴테레칸 에스포가 선행을 뭐 받고 뉴테레칸이 붙고 영웅 이야기와 이제 놀부만세 전부 다 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이 서로 좀 지지고 싸우면은 그건 7언어 같은 말들이 뒤에서 잡고 참고 있다가
한 발 딱 뽑으면 착을 보고 뛰는 거죠. 그렇죠. 딱 그 정도 그런 레이스가 흘러간다면 치치러너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개가 유리하게 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보면 근데 이제 역으로 앞이 편안하게 가면 와서도 3착 4착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저는 일단 뭐 노르만세를 인정하고 저도 이제 후착만을 보는데 모두 저도 이제 신병훈 의원과 마찬가지로 치치러너나 마피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두 번을 잡아낸 말이기 때문에 저도 요 마피를 한번 다시 한번 추입을 기대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말이 한두가 있는데 루팡조예요. 루팡조. 이거 신병훈 의원 혹시 아는 말 아니에요? 이 루팡조 이런 거? 제 옛날에 이것도 제 A급을 한번 시청에 그렇죠?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몇 번 간다 그래갖고 제가 봤습니다. 조교도 벗고 열심히 조교도 했었고요. 그때마다 말이 좋았었는데 지난번이 정점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물론 대상 경주이긴 했지만 정점을 찍었을 때의 컨디션에서 워낙 바닥을 쳤고 마지막 승부가 저는 4월 21일이라고 왔었는데 이제는 잊혀질 때가 아닌가. 이제는 아직 4세니까 물론 모르지만 인기 대세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신병훈 의원께서 예전에 이걸 놓고 제가 때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고 일단 노르만세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치치러너가 앞에가 조금만 싸우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고요. 일단 선행마보다는 또 치치러너를 보시는 건 역시 무너지는 그림. 노르만세가 빨리 감을 수 있는. 그렇죠. 저도 노르만세 그리고 우리 신병훈 의원의 치치러너 저도 똑같이 봅니다. 일단 치치러너를 보기 때문에 10경주를 뭐 저희는 이제 추천 막권이 같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11경주 가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400 국산일구 핸디캡.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 좀 했어요. 에이스 갤러퍼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찍는 앞팀이 이제 에이스 글로퍼 같고 뭐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에이스 글로퍼가 이제 축으로 팔리는 레이스입니다. 11경주. 그렇죠. 제가 이건 뭐 주초에도 핸디캡 얼마 받을 거냐고 제가 내기를 해갖고 제가 이겼는데 61.5 더 60을 더 준다 그래갖고 루비킨한테 졌으면 핸디캐퍼들이 61.5 안 준다. 분위기가 지금 이런데 여기서 62 줬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61을 준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마피를 일단은 정점은 찍었습니다. 컨디션이 정점에서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예, 너무 과부중에 좀 시달렸기 때문에 저는 정점은 내려왔는데 이게 아마 저는 2000이면은 이 자리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빼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센 말들의 특성은요. 센 거리에서 잘 뜁니다. 센 말들의 특성은. 1400이니까 2000이면 힘도 쓰고 선행도 못 가고 외곽도 뺑뺑이 돌려야 되고 지금 피로 누적됐고 호흡기 소리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습니다. 근데 1400이다 보니까 이런 경주에서 2착을 올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놓고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에이스 갤러퍼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들 빼고 가십니다. 많이들 뺄 거예요. 많이 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루비킨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나머지 말들하고 7마신입니다. 60일 달고요. 근데 이번에 1400이기 때문에 또 선행권이 홀리몰리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풀어간다라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이 중간에 우르르 하고 버리면 에이스 갤러퍼가 머리는 못 와도 또 2착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스 갤러퍼가 뭐 조교 때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에 앞서서 센 말은 센 말이니까 무조건 빼는 거는 조금 저는 불안감이 있지 않나. 저도 물론 놓고 하진 않습니다만 좀 그런 거에 너무 현혹은 좀 안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에이스 갤러퍼가 부러지면 뭐가 올까요? 근데 부러진 전개가 이제 어떻게 부러지느냐겠죠? 어느 자리 잡고 다 부러지느냐? 아니면 그냥 앞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얘가 그 앞에 같이 끼어들었다가 60일에 무너지느냐? 그것 따라 많이 다르겠죠. 박태종 기수가 일단 61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타면은 그리고 선행마가 많다는 걸 알고 타면은 서두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쵸? 충분히 서두를 수도 있고. 서두르다면 저는 올 것 같은데 2차가. 홀리몰리가 승군전인데 일단 걸음의 신장세는 뚜렷합니다. 저는 그랜드 썬더도 지난번에 좀 아쉬웠어요. 에이스 갤러퍼와 한번 들어오기를 응원했는데 루비킨이 너무 원사이드가 나가버렸죠. 뭐 혼자 뛰더라고요. 일단 에이스 갤러퍼 뭐 예상가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많이 뺄 겁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빼는 것도 있고 이거 놓고 해봤자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 누리려고 빼는 이유도 있고 뭐 그 이유야 많겠죠. 현장 가면 어쨌든 전문가들 뭐 바람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불 겁니다. 아, 여기 이제 배당이 의외로 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여기로 오히려. 뭐 그런 점까지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일단 에이스갤러퍼를 저희가 뭐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빼기가 사실 어려워요. 뭐 사실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00m면은 한번 빼자라고 자신 있게 한번 빼고 한번 들어갑시다. 진짜 한번 때려보자고요 하겠는데 1400일에서 이 박세준 교수가 알 겁니다. 무조건 붙일 거예요. 일찍 붙이면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1400이면 그렇죠. 1400이면 기승술로 갖고도 올 수 있는 거죠. 에이스갤러퍼 사실 빼기는 부담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결론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홀리몰리 홀리몰리 예, 홀리몰리를 머리 잡을게요. 왜 그러냐면 최근 두 번 경주를 상당히 잘 뛰었어요. 잘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군 승우년인데 1401번 게이트. 저는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당연히 아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질 때 지더라도 열심히 타는 놈, 가서 지더라도 응원할 수 있는 놈, 예, 네. 무조건 최선 다하는 이 홀리몰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말인데요. 저는 홀리몰리한테 졌던 캐피탈송인데 캐피탈송이 이번에 4kg 감량이고요. 홀리몰리가 이제 2kg 감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뛰었을 때는 주로가 완전히 불량 주로였기 때문에 앞에 나갔던 홀리몰리 더 유리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따라가는 캐피탈송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이스 갤러퍼도 있고 또 리치몬도 아니도 있고 또 풀스텝도 있기 때문에 딱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이 말이 내측 기대는 거는 뭐 우리나라 1등입니다. 기대 갖고 남들 막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이거는 슈트인하고 요구하고 1등인데 이제 그 전덕용 기수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51이라 이동국 기수가 올라가는데요. 아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마필이 어떤지는 알 겁니다. 어떤지 알고 탈 텐데 뭐 결과론을 떠나서 제가 지금껏 캐피탈송을 본 것 중에는 가장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동국이가 51이니까 마음 먹고 기대는 걸 한번 빼고 탈지 아니면 빨리 펜스에 붙여서 탈지 모르겠는데 1군 승군전이지만 홀리몰리를 홀리몰리를 뭐 무시한 이런 게 아니라 홀리몰리가 올 수 있는 경주면 저는 캐피탈송도 충분히 올 수 있다. 그게 51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고 특히 대상 경주 먹으려고 참고 참고 안 가다가 한번 갔다가 깨진 말이기 때문에 3착 승부란 말이라 또 마방에서 또 아쉬움도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인기마들보다는 8번 마 캐피탈송을 좀 한 마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거 놓고 때렸거든요. 이거에 홀리몰리 네. 때리고 스페셜에 받쳤는데 흥불 나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딱 기댄 만큼 지더라고. 딱 기대는 만큼. 만약에 방송에서 설명한 대로 18이 오면은 좋은데 그럼 에이스 드로퍼가 부러져야 되는데 일단 11경주 일단 저희는 1번 홀리몰리와 그리고 8번 일단 캐피탈송 일단 에이스 드로퍼는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뭐 신명훈 의원이나 저나 안 된다라고 뭐 자신 있게 빼기는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렇죠. 뭐 굳이 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막말로 8 놓고 7 때려도 되고 1 놓고 뭐 7을 해도 되고 뭐 일단 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일단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400 혼합3군입니다. 마지막 경주고요. 또 왔네요. 마지막 경주가 마지막만 되면은 저도 막 떨립니다. 저도 아... 마지막 승부 보면은 마지막 경주를 이제 뭐 때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1호 경마도 마지막 경주가 이제 제 이제 출마표를 딱 뜨면 마지막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딱 들어온 마필이 한 마리가 이제 여기 딱 출전하고 있고 1호 경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승부로 때릴 건데 이게 인기마들이 엇비슷하게 이제 쭉 팔립니다. 안쪽에 1번을 필두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1, 2, 3, 4, 5가 쭉 팔려요. 그리고 외곽에 10번, 11번, 12번도 뭐 현장 가면은 어설프게 팔릴 거예요. 제가 볼 때 축선정이 중요하죠. 이런 경주 그럼. 어떤 놈을 놓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축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놓고 때릴 축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놓고 때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놓고 때릴 건데 1번 데저트 세도
지난번에 황금비로 같이 뛰었습니다. 이번 K윈즈는 천맥 지구촌 같이 뛰었고요. 그리고 천맥은 지난번에 영진이 안장에서 이번에 기배인데 기배 기수인데요. 저는 요 안쪽 1번, 2번, 3번 요 안쪽에 있는 말 안에서 축을 잡고 때릴 건데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축은 3번입니다. 저는 오픈을 딱 천맥을 놓고 때릴 거예요. 때릴 건데 후착은 본예상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을 말씀드릴게요. 신화는 천맥을 축으로 놓고 때릴 거다. 후착은 한방 때리고 받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신병훈이 형. 저도 마지막에, 저는 원래 지금 고민했던 게, 저도 마지막에 이제 머리가 천맥이라서,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천맥을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천맥 다른 말을 얘기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스럽게 같이 천맥인데, 또 저랑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영진 기수 때, 천맥 놓고 고황산에 때렸다가 아주 뚜껑이 제가, 열릴 만큼 열려갖고, 이번에 김기배 기수니까 뭐, 오히려 더 애매하게 팔릴 수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왔어야 될 말이고 1400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세게 봅니다.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이번 마지막 경주에 이제 승군마가 6마리입니다. 승군마 6마리고요. 외곽 말들보다는 안쪽 말들이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곽이라는 게 뭐 무조건 뭐 5번부터 외곽이라는 게 아니라 12마리 딱 잘랐을 때 7, 8, 9, 10, 11보다는 1, 2, 3, 4, 5, 6 쪽의 컨디션이 좋고요. 그 중에서 전개도 천맥이 오는 경주면 그 안쪽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승군마들 잘 좀 살펴보시고 저도 잘 살펴보겠고요. 또 우리 홍석 위원님께서 그 한 마리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 마리에 딱 뭐 두 방, 세 방 많이 가봐야 세 방인데 좀 천맥 놓고 들어오면은 마지막에 또 이겨가실 것 같고 저도 같이 잘 따라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도 토요일 한번 같이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경주까지 일단 풀어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또 현장에서의 어떤 마필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최근 이제 분위기가 본예상을 좀 안 하는 분위기예요. 전문가들도 승부 경주 위주로 이제 하는 분위기인데 그만큼 어떤 현장에서의 마필의 컨디션 상당히 중요한 최근 경마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현장에서 일단 마필의 상태, 컨디션 잘 살펴보겠고요. 역시 방송에서 말씀드린 마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1호 경마 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